반갑습니다. 이거다 비징샵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팔자 매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이게 손가락이 팩으로 가정하면은요, 이 팩에 넣을 수 있게끔 끝고리를 하나 만들어라. 이런 끝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뭐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고 하면은 일반인들은 뭐 그냥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끝고리를 이 구멍에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.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할 건데 이 낚싯줄은 매듭 부분에 힘이 집중되고 힘이 집중되니까 이 부분 열이 발생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매듭은요 그래 큰 힘을 들이지 않고요 그냥 툭 하고 당겨버리면은 허망하게 끊어져 버립니다. 이런 매듭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팔자 매듭이라는 매듭법을 쓰는데요. 뭐 그렇게 어려운 매듭법이 아닙니다. 그렇게 어려운 매듭법은 아닌데 이 부분을 일단은 작은 혼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끝고리가 되죠. 이 끝고리가 되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트위스트 꼬아주면 됩니다. 꼬아주고 이렇게 한번 꼬아주고요. 이 팔자 이게 넣어주면은 이 부분이 아까와 다르게 이 팔자가 돼서 이 매듭 부분을 전체적으로 봉안을 해줍니다. 그러니까 이 원줄 자체의 강도보다는 약하지만은 매듭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뭐 쉽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. 이것이 뭐 팔자 매듭인데요. 이 팔자 매듭은 뭐 상당히 두루두루 많이 쓰입니다. 초리대 연결할 때도 쓰이고 봉돌 연결할 때도 쓰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뭐 도래를 뭐 연결할 때도 쓰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루어를 연결할 때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. 이 매듭법은 팔자 매듭은 사용하기 간편하고 낚시에 있어 가지고 두루두루 많이 쓰이는 매듭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될 매듭법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